자, 오늘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이 공매도가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장과 업종 종목별로 저희 분석하려고 굉장히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끝까지 오늘도 저희 굿모닝와 함께해 주십시오. 자, IBK 투자증권 영업부로 가겠습니다. 오전장 공략주 박근형 차장에게 듣겠습니다. 박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종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다소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호텔신라를 왜 추천하느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현재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쫓아가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국면에서 좀 중장기적 올해 하반기와 내년을 바라보면 호텔신라 충분히 이제는 타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66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34억 원이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시내 면세점 영업이익률이 6%까지 상승을 했고 인천공항전 임차료 부담 완화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인천공항 임차료가 T2S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리스 회계가 아닌 매출 요율제로 반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출이 없더라도 과거에는 그 반영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됐지만 지금은 매출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에 얼마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용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시내 면세점 영업이익은 330억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해외 면세점 영업이익 규모는 4분기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 3월부터 해서 호텔 신라의 면세점 부분이 이미 흑자 전환이 이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1분기 매출 저하로 소식 능력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고요. 2분기 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할 것으로도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1,350억 수준으로 당초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추정치가 약 300억 원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추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추정 예상치가 1,35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내점 수익성 개선 기조와 인천공항 면세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방식의 변경 때문입니다. 글로벌 유행이 만약에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에는 호텔 신라의 실적 개선품과 가시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는 물론 22년 실적까지 미리 당겨서 주가가 하반기에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여행 재개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성인 50% 접종률을 보이면서 디즈니랜드를 개장했고요. 국내 정부는 5월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가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여행 재개 가능성이 이제 시기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국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천공항 임차료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고 본격적으로 3월부터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는 게 눈에 띄게 보였고요.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면서 매출과 이익 규모가 말씀드렸듯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은 제가 1,350억까지 올라온다 말씀드렸고 내년 2022년 영업이익은 2,900억 원대 그리고 2023년은 영업이익 약 3,840억 수준까지 추가하는 추정치가 이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에서는 주가 부분은 이제는 갈 때가 됐습니다. 단지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조금은 길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절가는 82,5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도요. 차장님이 이 호텔 신라를 가지고 나오셔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대차장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네, 대차장고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100만 주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대차장고가 결국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은 맞습니다만 대차장고를 한다는 것이 그 물량이 전부 다 공매도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적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진 구간에서는 공매도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면서 오히려 쇼크하버링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그 실적에 따른 기대감으로 대기 매수세와 공매도 대기 세력이 오늘 굉장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할 것 같은데요. 확인하고 들어가면 안 늦겠습니까? 뭐 늦을까요? 물론에서 이제 뭐 공매도가 재개됐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나온지 부분은 당연히 뭐 이번 주 정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실적 가시성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실적 개선폭이 너무나 크게 지금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적이 나오지 않는 과정에서 지금 호텔 신뢰가 굉장히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공매도 공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주가가 최근에 움직인 게 별로 없습니다. 다소 1분기 실적 이후부터 개선되고 말씀드렸던 3월 실적이 개선되는 게 확인하기 때문에 최근에 다소 바닥에서 약간 꿈틀거리는 정도 수준입니다. 공매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명확한 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자, 공매도 이슈를 실적이 충분히 이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